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전 교회원장 무비스님을 모시고 제4회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일에는 전통 선창 없이 전통 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승가대학장, 조계종 전 교육원장 등을 여기 마셨습니다. 금강경 모가의 지장경 강의 등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현재는 법무사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어서 법사스님께 법을 전하는 청법가를 대중과 다같이 하겠습니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해서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금을 한 무더기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무를 버리고 금을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문제를 그 짧은 한마디 이야기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육조 해능대사께서 나무를 한 짐 팔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마음이 환하게 열려서 그야말로 나무짐을 영원히 벗어던지고 불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조계산입니다.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저 멀리 육조 해능 스님의 정신과 그 법을 전수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정도들입니다. 마침 옛날에 저희들이 송왕사에 살 때는 신도님들을 위한 이런 법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때 근년에 와서 다행히도 이런 법석을 마련해서 여러분들도 육조스님처럼 영원히 나무찜을 벗어던지고 조계산 송광사의 훌륭한 법석에만 참석하게 되면 정말 황금을 한짐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 그동안 일주일마다 해오시다가 오늘 이제 그 회향날입니다. 저에게 부여된 것은 마지막 32분입니다만 금강경을 총정리하는 뜻에서 금강경의 정신이 무엇이고 금강경에서 무엇을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가, 또 금강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금강경 안에서 자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나의 삶에 이끌어왔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종합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에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려면 첫째는 훌륭한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정법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치와 같이 사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급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지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친근선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서 바르게 불법을 실행해서 그 불법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욱 가치있고 빛나고 보람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원인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런 정법을 가지고 우리는 또 공부하게 돼서 결코 옆길로 가지 않도록, 삿대게 되지 않도록, 종교를 만나서 잘못되면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는 사례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법으로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요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나의 어떤 실천 덕목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과제들만 우리들의 몫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금강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겠고 또 금강경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님들의 교과서이면서 또 여기 우리 모든 불자들의 교과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금강경은 숙지해야 됩니다. 다 외우고 다 읽고 다 외우고 다 쓸 줄 알고 그 뜻을 다 풀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강조를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독송하고 사경하시리라고 믿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금방 받는 아바라함일 경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고 값지고 그리고 빛나고 그리고 날카롭고 그리고 굳센 지혜로서의 일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금강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속성은 아주 소중합니다. 첫째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아주 빛납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나의 삶으로 나의 지혜로 만들었을 때 내 지혜가 그와 같이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금강경의 종지는 파, 이집, 현, 삼공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모든 집착을 나와 그리고 나 이외의 것 이렇게 해서 아집과 법집 이렇게 두 가지 집착으로 나눌 수 있다. 집착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온갖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아주 불확실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아침 뉴스를 열심히 듣습니다. 매일매일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동향이라고 할까, 정치 상황이라고 할까, 참으로 종잡을 수 없이 많은 그 변화가 있습니다. 참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정말 위대하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불확실성과 또 불안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함으로 해서 의연하게 현 상황을 대처하고 또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사회에 보여줘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의연히 대처할 줄 아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좋은 법색에 동참을 함으로 해서 여기서 무한한 지혜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고 그것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의 집착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런 그 집착을 우리는 금강경에서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뛰어넘어서 정말 당당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터득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년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 그러세요. 상이 없는 것으로서 업등을 삼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 또 집착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고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각자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음의 상이 있고 늙은 사람은 늙음의 상이 있고 불자는 불자로서의 상이 있고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상이 있고 오래 다닌 사람은 오래 다닌 상이 있고 전부가 그 나름대로 상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삶의 자기 삶의 하나의 기준이 돼요.
자기 삶의 한 모델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거기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더 통찰한 그런 안목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도의 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러한 그 상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 금강경에서 중생들의 가장 몹쓸 병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상병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몹쓸 병이 있는데 그것은 상병이다. 그래서 이 상병만 깨트리면 파상, 또 무상, 비상 이렇게 해서 상병만 깨트릴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무수히 금강경에서 그동안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걸 이제 교학적으로는 즉비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30여회 나옵니다. 한 30여회가 나오는데 크게 긴 경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비의 교훈을 무상의 교훈을 한 30여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라고 한 말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우리는 방편불교를 우리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많이 배워왔고 많이 받아들여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 중생은 죄업이 많은 중생, 업장이 많은 존재. 그래서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그래서 업장 타령, 죄업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다 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나는 결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진실치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업 많은 중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생이 아니라 편의상 표현을 하자니 중생인 뿐이다. 중생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냐? 부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라고 말해도 좋아요. 또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상이나 부처라고 하는 상이나 이 모든 상은 이미 우리들에게 큰 장애를 가져와서 당당하게 대자유인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요점은 무상이고 비상이고 한데 실천 덕목이 뭐냐? 실천 덕목. 그것도 역시 무상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시침대기다 그렇게 합니다. 시침대기. 알아듣기 쉽죠. 뭐 시침대기가 아니라 시침대는 사람이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야. 시침대는 그 부처님이 제일 세상에서 시침을 제일 잘 떼는 사람입니다. 상을 없애는 것을 시침대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부처님은 평생을 그 많은 팔만 대장경을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금강경 원리에서 보면 무상에 해당되죠. 비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해놓고 시침 딱 떼버립니다. 그 부처님은 시침 떼기의 명수예요. 우리도 거기서 시침 떼기를 좀 배워야 됩니다. 뭘 시주를 한 게 얼마나 있다고. 송화사 저 대웅전 저 기둥 내가 했다고. 그때 시주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미 없습니다. 자기 기둥은 없습니다. 시주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기둥 찾는 거예요. 시침 뗄 줄 전혀 몰라. 기왁장 한 장에 대한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병견의 기왁 내가 했다고. 혼자 다 했으면 또 봐줄 수 있어. 몇 장 사놓고 그런다고. 몇 장 사놓고. 우리는 시침 떼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금강경 살림을 우리가 하면서 금강경은 한마디로 시침 떼기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침 떼기다. 부처님 보십시오. 그 8만 대장경을 설해놓고도 딱 시침 떼면서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어. 그러잖아. 그 금강경 시종일관 시침 떼기입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그게 시침 떼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부처가 아니다. 시침 떼기예요. 시주 좀 했거든. 시침 좀 떼세요. 어디 가서 좋은 일 했거든. 요즘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또 연말이 돼서 봉사하는데 많이 참석을 합니다. 딱 시침 떴어요. 좋은 일 하고 정말 시침 떴어요.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시주한 것이 되고 봉사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석가리 하나라도 기와 한 장이라도 저 기둥 하나라도 시주를 해서 대웅전이 이렇게 됐다. 그래놓고 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침 뗄 줄 모르는 사람이며 시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주 딱 하면 그 순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가 했다 했다 하면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무리 절을 여러 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주를 하나도 한 것이 안 됩니다. 불교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 원리는 특히 금강경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처음 오니까 그 당시 양나라 무제가 무제 임금이 불교를 촉하했어요. 그분은 가사를 촉 읽고 조정해서 대신들 다 모아놓고 신하들 다 모아놓고 수백 명 모아놓고 나라의 정사는 다 제쳐두고 이거 오후에 하자 이렇게 하고 오전에는 경을 설했어요. 가사를 촉 읽고 경을 설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한나라의 왕이 정사를 제쳐놓고 아침에 조회하고 나서 바로 앉아서 경을 강사한 분이다. 그러면서 절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탑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스님들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수십만 명 스님들을 길러낸 분이다. 사찰은 수천 개, 송황사 같은 거 수천 개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달마 스님 오시니까 아 인도에서 큰 스님 오셨다 하니까 딱 만났잖아요. 만나서 당장에 지자랑부터 한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찰을 짓고 어디도 짓고 어디도 짓고 어디도 짓고 그거 뭐 목록 다 해놔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수년을 내가 그렇게 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금강경을 도통하셔가지고 32분 황옥을 붙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무제 임금은 금강경 이치를 몰라. 다시 말해서 시침떼기를 할 줄 몰라. 꾸역꾸역 거기까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마 스님이 볼 때 참 가관이지. 정말 가관이에요. 아들은 금강경 도리를 답통해가지고 금강경에 32번 과목을 붙여놔가지고 그 과목은 만고에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글자 넉자로서 한 단락으로 착착 해석을 했잖아요.
아주 명해석이거든요. 그 해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금강경이 이해가 될 정도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금강경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금강경을 안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시침대기를 할 줄 모르는 금강경을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쌓고 스님들 장학금을 많이 대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교는 시침대기 잘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불자야. 특히 선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하고 절에 와서 좋은 일하고 공도 많이 지었고 거기까지는 좋다. 그건 누구라도 할 줄 알아.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는 일반 사람이야. 거기서 시침을 딱 뗄 줄 아느냐 못 떼느냐 여기에 불자냐 비불자냐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번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아, 나는 항상 몸으로 있고 보살 물이 짜르르 흐르게 아주 절수리가 돼가지고 정말 당당한 불자라고 쫓아다녔는데 과연 시침대기를 제대로 하고 절에 다녔나. 정말 시침을 딱 뗄 줄 아는 그 순간 비로소 불자가 됩니다. 그때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제는 절을 천배 만배 아무리 해봐야 아직도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량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복이 무량합니다. 공덕이 무량합니다. 양무자가 시침을 못 대보니까 달마스님으로부터 소무 공덕이야. 공덕 전혀 없어. 공덕 전혀 없어. 언제 당신이 시주했느냐. 당신이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지 않냐. 저를 천 개 지어도 당신 가슴 속에 저를 천 개 다 담고 있는데 언제 시주한 적이 있느냐 이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이 이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주를 했다면 자기 가슴 속에 그게 절이 없어야지. 자기 가슴에 다 품고 있는데 언제 시주했어? 한 적이 없어요. 달마스님 결코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덕이 없다. 당신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시주했어? 이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에서 교과서 정해놨죠. 그 많고 많은 경전 중에서 금강경 교과서로 정해놓은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처방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고 많은 그런 그 문제와 고통이 약이 되는데 대개는 이 상병이다. 그래서 이 상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서 금강경을 내놓으신 것이 바로 아주 만병통치약이죠. 만병통치약. 그래서 금강경은 일체의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또 금강경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금강경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보증서다. 금강경은 부귀 공명을 가져다 주는 요술방망이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매주마다 훌륭한 스님들을 모셔서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견성성구라는 최상의 수행법이다.